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동교태와 산초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으로 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요. 거기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교태 2권이 7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71장은 이제 거의 이제 마을에 돌아오는 도착하기 바로 전에 이런 상황인데요. 둘이 이제 한참 걸어오다가 동교태는 일단 길 가는 걸 멈추고 한 여인숙 앞에서 말을 내렸다. 동교태는 그곳을 깊은 포도주 저장고와 탑들이 있으며 보리를 훑는 기구와 올렸다 내렸다 하는 다리가 있는 성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주막집으로 알아보았다. 패배하고 난 뒤에 동교태는 지금부터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 사물을 훨씬 말짱하게 제대로 보고 말을 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바르셀로나에서 산송 까라스코하고의 전투에서 지게 되죠. 그때 약속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쉬라는 것이었죠. 기사와 기사관의 대결에서 진 동교태는 기사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이제 자기의 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동교태는 여인숙을 성으로 봤고 그 주인을 성주,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를 공주로 착각을 했었던 거에 비하면 이제는 그 패배 이후에는 성이 아닌 주막 또는 여인숙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얘기는 산초가 봤었던 것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여인숙에 들어가서 방을 하나 구하게 됐는데 아래층에 있는 방을 하나 얻게 됐죠. 근데 그 방에는 시골에서는 늘 그렇듯이 무늬가 그려진 오래된 천을 벽장식으로 쓰고 있었다. 네, 그렇죠. 보통 그, 고급 주택에는 그 테피스트리, 따피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죠. 그 양탄자 같이 이렇게 좀 두껍고, 벽을 장식하는 것들이죠. 뭐 특히 이제, 겨울에 추위를 막는 역할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벽이 차가우니까는요. 또, 좀 가난한 동네나 가난한 가정에서는 이 커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대신하죠. 좀 얇기도 하고, 그것은 이제, 추위를 막는 역할도 하지만 또 벽장식으로도, 쓰이는 일종의 커튼 겸, 또는 벽지,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이 방에, 여인숙 한 방에 들어갔는데, 오래된 천으로 된 장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제 거기 이제 장식이니까 그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림들 중 하나에는 아주 형편없는 그림 솜씨로 용감한 손님 파리스가 남편 메넬라오에게서 헬레나를 빼앗아 달아났을 때의 헬레나 납치 장면을 그려놓았고, 네, 여기서 이제 아주 형편없는 그림 솜씨라는 걸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용감한 손님 파리스. 파리스가 이제 스파르타의 손님으로 가서 헬레나를 빼앗아 달아나는 납치 장면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에는 디도와 에니아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글쎄요, 디도는 카르타고를 세운 사람이죠. 첫 번째 여왕이기도 하고요. 에네아스는 아이네아스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스페인어는 에네이다라고 하는데요. 거기는 주인공이죠.
아이네이아스라고 하고 스페인어는 에네아스라 하죠. 이 사람은 로마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디도와 에네아스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두 그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녀는 한 높은 천탑에서 도망가는 손님 에네아스에게 혼리부를 반쯤 접은 듯한 손수건을 들고, 큰 손수건이란 뜻이죠. 손짓을 하고 있었고, 에니아스는 소형 선박인지 범섬인지를 타고 바다로 달아나고 있었다. 에니아스가 떠나고 있고, 그것을 지켜보는 디도가 큰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림에 그린 두 이야기 중에서 헬레나는 아까 했듯이 스파르타의 왕비죠. 헬레는 끌려가는데도, 납치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아주 나쁜 것 같지 않았으니 그녀는 간교하게도 숨어서 웃고 있었다. 뭐 좀 좋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름다운 디도는 두 눈에 호두할 만한 눈물을 쏟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디도는 눈물을 쏟고 있었죠. 이 두 그림이 그 여인숙의 작은 방에 걸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글쎄요, 헬레나와 파리스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은, 이제 파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파르타의 왕자죠. 그 형은 헥토르였죠. 트로이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그 원인은 뭐 헬레나를 이제 납치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전설 미톨로기아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리스의 재판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나중에 이제 아킬레우스를 낳게 되는 됩니다만은, 이 결혼식에 그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는 초청을 받을 수가 없죠. 불화니까는요. 거기에 이제 앙심을 품은 에리스가 이 황금 사과를 이 파티장에 던지게 되죠. 이 파티장에는 아름다운 여인에게라고 하는 황금 사과에 그 글이 써 있었는데요. 요 아름다운 여인은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타. 이건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름들이고, 로마에서는 주노, 미네르바, 비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 제우스가 이 역할을 해야 될 텐데, 황금사가에 대한 그 메시지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물론 제우스가 바람도 많이 폈습니다만 그 부인 헤라를 두고 뭐 아테나라든가 아프로디타를 선택하기는 좀 미묘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로이의 왕자, 그 당시 이제 목동으로 있었던 트로이 왕자 파리스한테 이 역할이 주어지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의 그 루벤스의 작품 중에서 파리스의 재판이라는 그림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바로 그 장면입니다. 목동의 파리스가 이 새 여인 앞에서 황금 사과를 들고 한 여인한테 이제 주게 되죠. 물론 이제 헤라는 헤라 나름대로 권력을, 그 다음에 아테나, 이 미네르바, 아테나는 이 전쟁의 승리를, 그 다음에 이제 아프로디타는 미,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파리스라고는 젊은 왕자한테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목동으로 가 있는 것도 여인을 찾기 위한 거죠. 보통은 목과 소설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전쟁의 승리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뭐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니까 큰 관심이 없었겠죠. 주된 관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하는 아프로디타한테 황금 사과를 주게 되죠. 근데 비극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엘레나를 이제 바치게 되는 것이죠. 엘레나를 이제 그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엘레나 납치 사건과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고 뭐 그리스 연합군하고 트로이하고의 전쟁이 있었죠. 이때 이제 헤라나 아테나는 당연히 그리스 편에 서야 될 것이고 트로이는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몸으로 몸 하나로 그걸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트로이 목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로이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얘기들이 그 헬레나와 파리스의 장면이죠. 그런데 한편은 이제 디도와 에네아스, 그러니까 아이네이아스 이야기로 이것은 이제 이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일리아드 오디세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디도와 에네아스에 대한 그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물론 거기서 나왔지만 결국 그 기원 1세기에 베르질리우스가 쓴이 에네이다에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베르질리우스의 작품을 통해서 디도와 에네아스의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됐을 테니까요. 이 디도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티로스, 지금 보면은 그 레바논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거기 공주였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오빠가 이제 피그말리온이라고 하죠. 그 오빠가 욕심이 생겨서 그 부자였던 그 디도의 남편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디도는 의잘 것 없이 그 주변의 하인들과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티로스 즉그 레바논 지역 이 지역을 이제 떠나서 가게 되는데 서쪽으로 가서 만나는 것이 처음 밟았던 곳이 이제 지금의 튀니지 그 위치죠. 튀니지 그 땅에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제 카르타고죠. 여러분들 아시죠? 하니발 장군 할 겁니다. 그 카르타고를 세운 여왕이죠. 그 디도라는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 여기서 정착을 했는데 어느 날그 에니아스가 그 트로이 전쟁의 그 에니아스라는 것은 그 아까 그 트로이 전쟁의 헥토르와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트로이의 장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전쟁이 지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미션을 갖고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했죠. 근데 이제 풍랑을 만나서 닿은 곳이 바로 이 디도가 정착했던 이 카르타고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둘이 만나게 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입장이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디도도 남편이 죽은 상태였고 그다음에 그 에니아스도 트로이 전쟁 중에 아내를 잃게 됐었죠. 디도도 자기 땅을 떠나게 됐고 에니아스 역시 트로이를 패망한 트로이를 떠난 입장에서 카르타고라고 하는 땅에 있게 되니까 둘이 서로 상당히 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되고 이제 한동안 계속 머물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에네아스가 자기가 해야 할그 미션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그건 뭐 로마를 건설하게 됐는데 이제 이탈리아로 이제 다시 가야 되는 그래서 디도를 두고 카르타고를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 외정하게 사랑을 놓고 자기의 거대한 어떤 꿈 아니면 사람들의 그 희망을 찾아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여인을 놓고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디도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막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몰래 떠나는 에니아스를 멀리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저주가 나의 나라와 당신의 나라는 끊임없이 전쟁을 할 것이다.
하나가 멸망할 때까지 저주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되고 죽게 됐죠. 디도가요. 결국은 이제 알다시피 이제 로마하고 카르타고의 이제 운명적인 대결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이제 긴 슬픔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돈키호테가 연인 속에 들어가서 본 그림에서 이제 연상이 됐던 것이죠. 앞에 이야기, 파리스하고 헬레나 이야기, 그다음 디도와 에니아스의 이야기가 그 그림을 통해서 이제 느껴졌는데, 2권 71장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두 여인은 우리 시대에 태어나지 않아서 대단히 불행한 아씨들이었지. 그러나 나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못해서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이야. 네, 돈키호테가 자기는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태어나지 못한 게참 불행했다. 만약 내가 이분들을 만났다면, 그 시대에 태어나서 만났다면, 트로이도 불타지 않았고, 카르타고도 부서지지 않았겠지. 글쎄요, 어떻게 하면은 트로이가 멸망하지 않고 그 전쟁이 없었겠죠? 그리고 트로이도 불타지 않았고, 또 카르타고의 그 슬픔도 없었겠죠? 왜? 돈키호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파리스만 죽인다면 그 많은 불행을 피할 수 있었을 테니까. 네. 그 자기 땅을 떠나서 유민으로 간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사랑 이야기, 뭐 그다음에 로마 카르타고의 전쟁, 그다음에 트로이의 멸망, 이런 것들이 가장 출발점은 아까 파리스 재판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파리스가 앞으로도 있다, 미노스를 선택함으로써 생긴 그런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가 내가 그때 태어났다면 파리스만 죽이면 이 모든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재밌는 표현은 그린 두 이야기 중에서 엘레나는 끌려가는데도 기분이 아주 나쁜 것 같지 않았으니 그녀는 간교하게도 숨어서 웃고 있었다. 간교하게도 숨어서 웃고 있었다 하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디도한테 돈키호테는 마음이 갔던 모양입니다. 아름다운 디도는 두 눈에 호도할 만한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 눈물방울이 호도할 만한 크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이두 헬레나와 그 디도의 구분에 있어서 이 돈키호테는 그 헬레나보다는, 간교한 헬레나보다는 디도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처음에 방에 들어갔을 때 형편없는 그림 솜씨라고 했는데, 이두 그림이 그 포인트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간교하게 숨어서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디도의 눈물이 호도할 만큼 컸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다면은, 이 작가가 뭐, 그림을 잘못 그렸다는 것은 돈키호테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잘 잡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짧은 언급을 통해서 세르반테스가 호메로스의 그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아스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